이번에는 땀나. 여자고요. 웬일이에요? 성별을 알려주고. 여자. 편한데. 그리고 성은 함씨예요. 1976년 6월 16일. 76년. 이게 확실치가 않아서. 76년이면, 와, 47? 네. 야, 많이 가보면 오래 운은 좋네요. 이러면서, 나도 이제 사기꾼이 돼볼까? 이러면서, 운이 좋다. 구태라. 이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은 몰라, 내가 왜. 나도 사기칠까 이 말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사기꾼이야? 연예인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야? 연예인. 예. 근데 이 사람, 뭐 정치범이야? 뭐야? 아니, 이 사람을 보는데 우리 할머니가 딱 등을 돌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꼴 봐야 돼? 이러는데? 이 사람은, 왜, 편집자님 그 김수미 거 요거, 2만년만 구라야. 요거 좀 틀어주세요. 이 사람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사람을 희롱을 하지? 아, 그래요? 응, 되게 자기의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연예인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서부터 열까지 뭔가 다 본인을 숨기는 형국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송 활동을 해요? 난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방송 활동을 안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되게 대중들한테, 사람들한테, 몰매를 한번 맞았던 사람이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몰매를 한두 번, 세번 맞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와, 근데 꿋꿋하시네.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은 높이 사요.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돈 욕심도 많고, 못도 많고, 못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렇게 철면피를 깔고 계속 방송에 복귀를 하시고 나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약간 좀 사짜 기질이 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간은 그런 거에서 나는 잘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이런 거에 취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혹시라도 이게 걸리면 남 탓을 해버리거나 남한테 시선을 쏠리게 만들거나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몰라.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대가리 깨질 듯? 아, 그래요?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이번에 복귀는 할수 있을까요? 아, 복귀한다 해도 아니야. 다시 뭐 운이 뭐 상승국 아, 중이라든지. 운이 들어온다 해도 이거는, 네. 아, 힘들어요. 이 운이. 복귀하기가. 근데 또 요즘은 연예인들이 굳이 꼭 이런 방송사 카메라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가, 뭐 요즘은 뭐 다른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뭐 인터넷 방송. 뭐 그런 쪽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나와도 복귀는 힘들다. 근데 또이 사람이 뭔가 또 계속 돈은 벌어. 팬덤층이 있나 봐. 왜 흔히 말해 그런 말 있잖아요. 연예인 걱정이랑 무당 걱정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아우, 근데 좀 솔직히 싫다. 복귀는 힘들다. 복귀하면은, 정말, 또 추락한다. 또 추락도 하지만 내가 한평생 먹을 욕 다시 한번 또 먹는다. 아, 아니, 이 그래요? 사람 보기가 싫다. 또 이제 썸네일로 알려주겠지? 썸네일하고 나 그거 칼 맞는 제가 거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가. 아무튼 알겠어요. 네.